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글로벌 마켓 센터의 이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9월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보도로 접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9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9월 증시 첫 거래일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9월 시장은 부진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1950년부터 S&P 500 지수를 보면 매해 9월 성적은 평균 0.7% 하락했다는 통계도 있고요. 짧게 지난 10년간 기준으로는 9월에 2%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특히 9월 첫 거래일에는 지난 20년간 S&P 500 지수가 평균 0.14% 밀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국 대선 그리고 지난달 블랙먼데이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신중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월가의 강세론자인 톰니 펀드스트렛의 공동창업자도 앞으로 8주간 주식시장이 다소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그는 어제 CNBC와 인터뷰에서 역시 역사적으로 9월 증시가 가장 약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7%에서 10%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 8개월 중 7개월 동안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며 우리는 여전히 주식시장이 강하다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9월 연방준비제도 2차 회의의 통화정책 결정도 있고 11월 미국 대선까지 놓여있는 만큼 이런 요소들이 투자자들을 긴장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8월 블랙 먼데이를 촉발했던 7월 비농업 고용지표를 상기하며 이번 8월 해당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6일 결과도 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톰니 창업자는 이번 하락으로 투자자들은 매수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톰니는 팬데믹이 한창일 때 주식시장이 흔들릴 시기에 월가에서 가장 먼저 주식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 인물 중 한 명이고 이후 2024년 주식시장이 강세로 돌아서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도 향후 몇 달간 S&P 500 지수가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연준이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금리 인하나 또 경제 자체가 강해지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형태의 부양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은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최소한의 수익만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꽤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중 관건은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다면 고용 지표가 되겠네요. 네, 매달 한 주씩은 다양한 고용 지표들이 사나흘에 걸쳐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가 그렇고요. 특히 몇 달 전부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데 인플레이션 완화와 더불어 고용 지표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혀온 데다 앞서도 언급드린 대로 지난 8월 지수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 즉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부각시킨 재료가 7월 비농업 고용지표 부진이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번 결과는 어떤지, 고용시장은 정말 위축되었는지, 경기 위축 우려는 여전한지, 이 부분은 반대로 말하면 경기 연착륙 기대는 가지고 가도 될지, 또 이달 18일 FOMC 금리 결정 폭은 어느 정도일지 등 이 모든 시장의 중요한 물음표들의 답을 이번 지표 결과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기를 시장은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8월 비농업 고용, 즉 신규 고용 지수를 월간 16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예상치 17만 9천 명에서 결과는 크게 낮은 11만 4천 명이 나왔고 당시 시장 충격이 상당했는데요. 다시 원래 페이스로 돌아올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공개되는 실업률은 4.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비동업 고용이 10만 명 아래로 내려가거나 실업률이 4.4%에서 4.5% 사이까지 상승한다면 9월 통화정책에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시티그룹이 눈높이를 가장 낮게 잡았습니다. 12만 5천 명 증가를 예상했고요. 이어 노무라증권이 13만 명 증가해 실업률은 4.2%. 그리고 모건스탠리는 지난 7월 11만 4천 명이라는 부진한 수치는 허리케인 배럴과 텍사스 지역의 정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변수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고용시장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지난 7월 수치는 이 추세를 다소 과장한 결과였다며 이번 8월에는 18만 5천 명 증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발표되는 이 두 지표 이외에 오늘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에는 7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공개되고 또 다음 날인 5일에는 ADP 민간 고용과 매주 나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경제 지표 일정 살펴봤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실적 공개하는 기업들이 있죠. 네, 많은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지나간 만큼 이번 주 상대적으로 일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스포츠용품 매장 체인인 딕스 스포팅 굿즈와 또 미국판 다이소라고 볼 수 있는 달러트리가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목요일에는 브로드컴과 니오가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많은 투자자분들도 주목하실 텐데요. 어제 JP모건은 2024년 회계연도와 AI 반도체 부분의 매출 전망치를 기존 11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AI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전망치는 주당 순이 EPS 기준으로 1.21달러와 매출액은 129억 7천만 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어제 중국 전기차 판매량 증가 소식 발표를 했던 니오나 글로벌 스포츠웨어 용품인 UI 패스가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미국의 종합유통기업인 크로거가 분기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